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진짜 너무 약하다. 신입에게 애도를. 아니, 신입은 아닌데, 내가 체력을, 용기를, 저기 신경을 못 썼네. 우리 용기 다들 그한 번씩만, 시공조아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 한 번, 이인님도 용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용기 없으신 분, 당신 없어. 아, 너, 아니야. 용기 한 번. 용기 한 번. 용기 2씩만 찍도록 합시다, 우리. 용기 1인 사람. 없죠? 가보도록. 아, 이번엔 빨리 할게요. 언니는, 아, 또 가야 되네, 이거. 일단 현미빵님이 가보고, 뭐, 안 되면 뭐. 노아를 나중에 보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노아님을 나중에 보내는 게 이득이다. 2인님 가고, 시공조아님 가고. 그리고 억압의 소닉님, 본능의 연우기님, 애착의 리제로님, 애착의 흑염룡님. 아, 이거 마지막에 가는 게 낫다 그랬지? 맨 마지막에 가도록 합시다. 통찰, 억압 싹다 들어가면 일이라도 주세요. 여기 이제 이분한테 이거 방패 뜨면은 그 순간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슬슬 흑염룡님 들어갑시다. 제일 먼저 가야지. 방패 뜨니까. 아니, 맨 마지막에 저희가 나. 하느님 들어가는 게 나. 아트디오님 들어가시고. 이인님 들어가시고. 리즈루님 들어가시고. 방패 받아라! 방패 받아라! 방패! 오! 축하드려요. 누나의 방패. 두덩. 원래? 원래? 쟤는 괜찮아. 쟤는 뭐. 뉴한 에고를. 뉴한 에고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본능. 연옥이님 가능할까? 야,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맞고 갑시다. 좀 불안해. 죽을까봐. 알렐레. 잠시 좀 참았다 갑시다. 이제 애착에 하노님 이제 계속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방패 안 받으니까. 김치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패 안 받으니까. 얼레. 비탈출! 아, 다행이다. 비탈출이라. 오가베. 의문이는 사무직으로도 관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출동합시다. 얼레. 두 명이서 충분하겠지? 아, 근데 여기에 하노님이 가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제압팀이 없잖아? 응. 이거 로보토미에 맞아요, 맞아요. 이거 왜요? 주제에 이거 코퍼레이션이 로보토미에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으로 하면은 공백으로 떠가지고 뭐안 되던데? 이거 코퍼레이션 눌러봐요. 그럼 로보토미로 뜨던데? 아니야? 이걸로 하면은, 봐봐요. 나 지금 업데이트 했거든요? 지금 떠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으로. 이거 공백으로 뜨던데, 이걸로 뜨면. 뜨네?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 되는구나. 트위치 좀 망가지는 버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몰라. 트위치, 이래라, 트위치. 아, 나 지금 이거 3단계로 안 돌리고 있었잖아? 어쩐지 왜 이렇게 느리나 했네. 세상이 왜 이렇게 느리나 했네. 리제로님, 소닉님, 흑염룡이 나중에 가고, 통찰, 억압, 통찰, 아니? 통찰, 죽을 뻔. 잉? 아하, 여기에 누구 들어가더라? 여기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데. 애착에 본능 연옥이님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흑염룡님, 몰랑님 사용하시고. 퇴직할 뻔. 퇴직 안 시켜요. 걱정 말아요.
제 앞팀이라도 누님 좀 보고 일하고 싶네요. 아, 이것 봐. 아, 너무 우리 그 회사에 유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일을 하고 싶어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곧 조만간 일 시켜줄게요. 돈을. 누굴 넣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얼레, 빨리 가라. 아, 보내요. 나보버스님 보낼게.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아유, 고기 초롱아. 그렇지. 어휴. 어휴. 휴, 죽을 뻔했네. 애들 인내심이 없어. 진짜로다가. 보내요. 아유, 주문하신 거 보냅니다. 주문하신 거. 아, 네, 주문하신 거라 그랬나요? 원하시는 그 보냅니다. 직원들 보내드려요. 네.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내드리고. 우리 고기예요. 아니, 리즈러님 어서오세요. 아니, 고기 아니고, 직원이지. 내가 언제. 언제 그래서. 아재지원님 들어가시고. 아, 빨좀 오네. 빨종오라, 별거 아니지, 빨종오. 빨종오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인력을 좀 모아두도록 합시다. 둘 말고, 혼자서, 여기. 얼라? 여기 한분 어디 가셨지? 하노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군. 전 여전히 할머니한테 있나요? 아니요, 할머니는 이제 흑염룡님이 맡기로 했어요. 빨종호 가려면 할머니한테 일단 흑염룡님 하나 집어넣어 놓고요. 빨종호 어디 오니? 어디? 하나 더 넣어야 되네. 그렇다면 억압. 할머니 무섭다고? 아, 할머니가 왜 무서워? 할머니가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아, 왜 하필 또 저기? 하필이면 여기 있을까? 대짤랄라니, 여기 이것 좀. 혼자 가능? 킹능? 알렐레? 어딨냐, 얘? 아, 알렐레? 그쪽은 곤란한데요? 솔직히 이거 미미크리 혼자서 잡을 수 있긴 한데. 완전 여유인데. 아, 조금 불가능이네. 와, 빠른 거 봐. 됐다. 얼레? 2분. 아, 또 터질까봐 이거 무섭네. 터질까봐 무서우니까. 아. 얘 처리하시고. 얘 처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흑염룡님이 이거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3명이죠?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상관없는 거죠? 괜찮죠? 노이즈 괜찮지?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아,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저거 안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억압 높은 데 보내면 되는 건가? 리제로님 한번 다녀오세요. 여기 출장 한번 다녀오세요. 점점 퍼지네, 이거. 빨리. 와, 퍼지는 거 봐. 하고 가자. 아유, 와우. 개 퍼지잖아, 이거. 돌아와가지고 회복 좀 하세요, 다들. 됐다, 회복됐다. 사라져, 이제. 어? 계속 퍼지는데, 이거? 이거, 안 없어져요? 노이즈가 나타난 구역의 수는 해당 상태의 클리포트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아, 풀로 회복해야 된다고? 살을? 빠져라! 죽은 사람도 없겠다, 뭐. 아, 가지, 뭐. 3명이나 승급했고, 뭐, 많이 키웠어. 필요 없어. 두 번만 가도 된다고? 아이, 아니야. 됐어. 그냥 가. 아, 새로운 애를 하고 싶었는데. 오래전에 믿음과 약속.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살점의 우상. 나 이거 왜 기억이 안 났지? 오래전에 믿음과 약속.
보답받지 못한 마음들은 밑바닥에서 조용히 잠들어 간채 잊혀졌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살점의 우상. 왜 기억이 안 났지?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억나요. 이거는 yes or no잖아요. 그죠? 이미 깠으니까 말해도 되죠. 네, 이거 뭐예요? 오래전에 믿은 거 약속, 이거 뭐예요? 기억이 안 나. 아, 눌러버렸어! 또 다시 실수! 아, 근데 얘 고르려고 하긴 했어요. 아, 얘 고르려고 하긴 했어. 아, 얘 고르려고 했다고. 아, 괜찮아. 정신 승리 한번 가자. 원래 얘 고르려고 했어요. 아, 무기 같아요? 아, 다행이네. 그나마 쉬운 애라서 다행이네. 카멜레온 말하는 거잖아? 다행이네. 저거, 확률이 되게 높아가지고, 처음 했으면 무조건 거의 한 80%로 성공하거든요? 괜찮아, 이건. 그대로. 절제가 부족하고, 다들 절제가 조금씩 부족하네. 이거? 탈출 안 하네? 73, 74, 28, 안 되고. 8, 안 되고. 이거 먼저 까는 게 낫겠다. 괜찮아. 파괴되면은 다시 그거 가면 돼. 다시 재도전하면 돼요. C. 이대로 쭉 가도 되겠지? 앗. 어허, 절제 필요한데, 이분은. 아, 우리 절제가 너무 없어. 아, 됐다. 블루킹이 여기 가가지고 절제 좀 키웁시다. 자, 블루킹님이 이제 할머니한테 가셔가지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무비님은 여전히 억압하시고, 여기도 여전히 초롱하게 하시고. 환상체에 방어 정보 있는 걸 보니 탈출 개체에 이옵니다. 누가? 얘가요? 얘는 무기, 도구라 가지고 탈출 개체가 없는데? 아, 얘 탈출. 아, 이거 탈출 개체라고. 아, 알아. 그 방어막 받은 애가 죽으면 탈출이잖아요. 알아. 여기다가 일단 애착에 한호님 한번 보내고 현미빵님 보내는 게 나아. 그 스탯작 하려면은 그게 낫다 이 말이야. 뜸신님 보내는 게 낫겠다. 뜸신님, 드디오님, 얼랄라. 요렇게 연옥이님, 요렇게 애착의 블루키님, 동탈의 노바스님, 굿, 아주 좋아요. 리제로님은 누구한테 들어갔나? 잠깐만. 어쩔 수 없군. 존슨 간다.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나 저게 몰라. 어디 들어갔는지 몰라. 성냥이 무기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근데 어차피 얘 적이라서 테스라서 안낄 거예요. 헤든급 이상만 끼기 때문에 통찰에 2인이 보내면 좋지. 2인이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합시다. 연옥이님 가고, 써닝님 가고, 리제로님, 아, 여기 가네, 리제로님. 여기에 블루키님. 좋구요. 아주 좋아요. 얼레? 얼레. 얘왜 자꾸 납품 뜨냐? 의문이 잠깐만 기다려라. 아, 투디오님 안 되지. 틈신님. 아트듀오님, 나머지 싹다 이거 제거해. 의문이 딱 돼. 의문이는 솔직히 사무직도 죽일 수 있긴 한데. 잠깐만, 달걀 드신 분? 아트듀오님이네. 아트듀오님 하고, 또 의문이 어딨어? 의문이 어딨어요? 너가 얘 때리고, 여기 위층에는 의문이, 아, 저 위에 있네. 여기 때리시고, 여기 때리시고, 기. 별거 없구만? 순서대로 기억하시네? 아, 아니에요. 아, 아닐걸? 그렇지 않았을걸? 이거 빨리 처리해. 돌아오고. 봉봉봉.
됐고 돌아갑시다. 오가베 여무기님, 애착의 리제로님, 애착의 소닉님, 오가 원래 쟤왜 자꾸 싫어하냐? 이상하다. 사람 겁나 싫어하네. 안 되는데. 반복해서 보내지 뭐. 여기 한우님 받았으니까 이제 현미빵님 계속 보낼게요. 의문이는 솔직히 버려진 살인마도 잡지. 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생겼냐? 에? 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생겼지? 잠깐만. 짜라라니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머니. 몰랑님이랑 둘이 잡으면 되겠다. 하. 혼자서 잡을 수 있겠네. 충분히 잡죠? 데미지 못 넣고 있죠? 흐섭. 흐섭의 화음. 얼레레. 이거는 흐섭이 아니지. 빨리 잡아. 그리고 너희들 멍 때리지 말고 얘좀 잡고. 너희들 멍 때리지 말고 얘좀 잡고. 그러니까 조기 출근하네. 뭐냐? 그리고 여기에 잠깐만. 여기에 몰랑님 잠깐만 갔다 와봐요. 몰랑님 여기 잠깐만 갔다 와봐요. 고독 좀. 그렇지. 고독 좀. 삼키고 계시고. 뜸신님 넣으라고 또안 되네. 버가벨 이연욱이님, 애착의 리제로님, 애착의 소닉님. 귀여워. 잘했다. 이제 애착의 이제 블루키님이 가시면 돼요. 자, 기분 좋아지 할머니한테. 기분 안 좋을 때는 몰랑님이 가고 기분 좋을 때는 블루키님이 갑시다. 어떡해. 너무 불쌍하다. 희생양이잖아, 희생양. 갈 사람이 없네. 우빈님 가시고. 성찰. 성, 못 가고. 아트디오님 가고. 애착의 현미빵님 가고. 이거 왜안 돌아오냐? 가야 되네, 또. 알레. 통 잘해. 갈 사람 시공전이 들어가시고. 배짤랄라님. 전 작업도 못해요. 제압만 해야 돼요. 제압도 작업이지. 그럼. 여기. 뜸신님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으신 김에 들어갑시다. 바깥에 나와 있으면 일해야지. 바깥에서 잠시 쉬는 척 했지만 일해야지.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도구 버리자. 어차피 에너지 금방 모으는데. 몰랑님 여기 한번 들어갔으니까 다른 도구 들어가면 할머니가 이거 이러면서 할머니가 뭐라 그러겠지? 다음 턴 작업 좀. 한우님 작업 못해요. 한우님 이거 위에 방패 떠가지고 다른 작업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거 방패 뜬 사람은 제압 작업밖에 못해. 저런. 보여줄게.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봐봐. 안 뜨죠? 아예 안 뜨죠? 다른 작업 아예 못해요. 여기 이거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역시 마법소녀 아니야. 애착의 소닉님, 억압의 연우기님, 애착의 리제로님. 도구 거르고. 여기 다시 통찰의 이님, 애착의 블루키님. 보낼게. 기다려. 여기 아트디오님 간다. 기사 언니 스토리 읽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읽어드려야죠, 그럼요. 당신이 작업하시는데 이거 좀 까고요. 됐다. 딱 됐다. 어? 뭐야? 이거. 오! 오! 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우리 기록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이렇게 길 줄은 몰랐네. 믿음과 배신의 굴레를 반복하며 검은 눈물만 감정의 전부가 된 절망의 환상체. 절망에 대한 안 좋은 그거 있어가지고 PTSD가 있거든요. 절망의 지옥도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거든요. 한때 정의를 위해 수호자의 역할을 했던 과거의 영웅이다. 일평생 왕을, 국가를, 도시를, 약자를 지켜냈다. 기사는 신의 법도를 지키고 용맹함과 동시에 선과 정의를 추구해야 했다. 그러나 기나긴 풍파를 겪고는 문득 뒤를 돌아보니 멋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실은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다. 선을 지키고자 한 어떤 이는 더
더는 이 세계에 악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악이 되어버렸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던 이는 탐욕으로 물든 채 모든 걸 모아 치우기 시작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사라졌다. 기사는 울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던가? 슬픔이 아닌 절망에서부터 흐르는 눈물을 본적 있는가? 끊임없이 흐르는 비통함으로 한때는 눈구멍이었던 건빈 껍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 속에서 때때로 검은 다이아몬드가 재처럼 떨어진다. 와우! 와우! 눈물이 다이아몬드야? 와우! 인어공주인데,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옛날처럼 매한가지인지 갇혀버린 지금도 보호해야 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시작한다. 남은 건 달빛 아래 기사라는 볼품없는 긍지 하나뿐이다. 과거의 미련은 저버리지 못한 채 집념만 남아있는 영웅의 모습은 이마저 안타깝게 한다. 만약 정의가 또한번 배반이 되는 순간 수십 개의 칼날은 목적 없이 떠돌게 될 것이다. 또다시 지키지 못했던 자기감에 세상에 대한 분노에 결국 깔끔 깔끔이 상하는 건 보호해주지 못한 모든 일을. 다른 일을 구함으로써 자신을 구하고 싶었던 이 기사는 이제 절망이라는 기사의 불명예로 불린 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와, 슬프다. 다이아몬드라니. 다이아몬드라니.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환상세계에서 이런 걸 뽑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이런 거지. 여러분들 다 돈이에요. 회사 돌리는데도 돈이라고. 맞지, 맞지, 맞지. 아, 뜸신이 못 들어가네. 따라라라라, 손님. 리처로님, 연옥이님. 리처로님, 왜안 들어가요? 아, 여기, 동사래. 이님 들어가시고, 가챠 걸고, 아, 가챠 해야 돼. 가챠 한번. 뜸신님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아, 동차래. 직공주님 들어가시고. 무비님, 누구 넣었지 방금? 무비님. 동차래, 응. 아드디오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뜸신이 들어간다. 뜸신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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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뜸신이 가 방금 간다 방금 간다. 곧 있으면 가서 다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아이고 우리 돌발소녀 도와줘. 누구야? 누구니? 누구니? 누구야? 아 1초 차이로 못 들어가냐? 걸음걸이가 저렇게 느려서 어떡해. 뛰어야 지금 누가 걸어가고 있어 진짜로. 저 바빠 죽겠네. 1시간 바빠 죽겠는데. 잠깐만 여기다가 일단 연우기님 쑤셔넣어놓고 자 위에 성냥 가신 분. 성냥 사세요 하시는 분. 자,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 여기 있다. 얘다. 아, 얘구나. 자, 디디디. 너는 그대로 이쪽으로 가. 일직선, 일직선. 당신들도 다 이쪽으로 대피, 대피, 대피. 자,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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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화재 경보. 너 여기 있어라. 나가면 안 된다. 어디가? 어디가? 얘들아, 잠깐만, 모여봐. 모여봐. 잠깐만. 다들 일로 모여봐. 기다려. 어디가? 다행이다. 휴. 잠깐만! 다시! 아트디오 님 바보! 멍청아! 지금 나오면 어떡해! 자, 뒤로, 뒤로! 자, 그대로 뒤로 가시는 거예요. 자, 뒤로 휴! 아트디오님 계신가? 잠깐만 무기 뭐 드셨어? 무기도 뭐 드셨었지? 아 좋은 거 드셨네 수아? 다시 시작하기 싫어 지루하다고 그냥 가 그냥 다 돌아가세요 다들 자 화재 현장 다 저기 처리됐습니다 자 돌아가세요 다들 딱 다음에 뽑자고? 아이, 됐어. 더 좋은 무기 뽑으면 되죠. 우리한테 바보 무기가 있다고, 이거 봐요. 양아치 정보. 이거 뽑을 거라고. 이거 뽑을 거라고. 안 뽑아. 한번 보는 안 뽑아. 뽑을 거 없으면 뽑대. 안 뽑아. 아, 몰랑이 여기 한번 가지고. 잠깐만. 근데 얘. 클리포트. 사 감소. 아. 아. 다행이다. 클리포트가 옳았어. 다행이다. 아디니 퇴사하셨어요. 퇴사. 좋은 곳에 그 저기 돼 가지고 스카우트 되셔 가지고 퇴사하셨어요. 부럽죠. 더 좋은 회사에 가셨답니다. 작업 몇 개만 하고 갑시다.
진짜 몇 개만 하자. 이런 것만. 아니, 이런 거 말고. 아하, 통찰에 있니? 아, 그래요? 저녁 같이 치킨 먹기로 했는데 아쉽다. 그분은 더 좋은 거 먹을 거예요. 그분은 치킨이 아니라 막 스테이크 막 이런 거 먹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또 직원은 또 뽑으면 되니까. 취직하실 분! 자, 다음 취직하실 분 모집합니다. 다음 취직하실 분. 한 번에 15씩 되네. 뽑으세요. 슬슬 저기 갑시다. 집에 갑시다. 키울 그것도 없는 것 같아. 여기다가 어업 한 번만 지금 집어넣고. 아드님이랑 똑같이 생긴 아드님 만들자고? 그거는 고인 능력 아니야? 야, 이거 어떡하냐? 보통 더도 뭐 상관없긴 한데. 됐구용. 갑시다. 종료. 어우, 세 명이나 승급했어요. 아주 좋아요. 고인, 아, 퇴사자 능력, 퇴사자. 퇴사자. 고가 갈고. 퇴사할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퇴사할고. 그런 거예요. 영어 고. 딴 곳에 간 고인. 뭔 뜻인지 알겠죠? 참, 눈치 빠른, 이래가지고 눈치 빠른 투수들은 참 위험하니까, 그죠?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한 분만 더 뽑았으면 좋겠는데. 와, 지혜 다 높아. 지혜 낮은 사람 일로 데려와야 돼. 당신, 지혜가 낮구만. 올라가가지고, 아, 잠깐만. 좋았구요. 절제, 억압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여기서 이거 키우고. 잠깐만. 맞네. 딱 맞네. 딱 맞아요. 저요? 아크레모니 지금 취직 안 되셨나? 아크레모니 어서오세요.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주세요. 아크레모. 이요. 하나, 둘. 이게 당신의 눈과 머리입니다. 이거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일단 이거 방어구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 하고. 아, 그분이 옷을 제출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입고 가셨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고요. 하고 아크레모님이 옷이 딱 이게 비네요. 집으로 가셔가셨어. 퇴사할 때 그거 무조건 반납하고 가시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아, 반납 안 하시고 가셔가지고 이거 참 연삭기 했고요. 나가! 진행! 추억으로 남아 저희를 기억하기를. 왜 그러는 거냐. 아니? 반대로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왜냐면 얘는 실패를 잘하니까. 나중에 하고 요렇게. 아, 여기 억압 작업할 사람 없는데. 아, 잠깐만요. 억압 작업할 사람 좀 한 명만 데리고 와야겠어요. 억압 3인 사람.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억압 3인 사람. 퇴사 당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본능도 괜찮긴 한데. 내가 지금 뭐 고민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 스탯작 할 사람이 없어. 어떻게 스탯작 할 사람이 없어. 여기 심지어 절제가 오네?
용기작 해야 되는데. 용기작 얘한테 하면 될것 같고. 얘는 이거 맞고. 절지가 한. 리제러님 일로 와셔서 이분 맡으시면 될것 같고. 또 3이네. 아크레모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맡으시면 될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절제 하나만 이렇게만 올리고. 아크레모님이 성냥팔이 소녀 맞고, 그리고 리제로님이 이분 맞고, 현미빵님이 여기서 이렇게 연기 올리고, 이이님이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여기. 됐다. 됐어. 나 뺨치 좋네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천천히, 세지던가 아니면 퇴사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퇴사를 하시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세지던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시공조아님 넣고. 애착. 아이고, 이게 아니야. 애착. 통찰, 억압, 통찰, 억압, 통찰, 본능, 일단 애착의 한우님, 됐어. 양자택일. 퇴사하실래요? 강해질래요? 인디언식 강하래. 강해질 때까지 키워준다고. 퇴사하지 않으면 무조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회사지. 이런 회사가 어딨어, 그죠? 여러분들의 스펙업을 시켜주는 회사, 다른 회사 들어가도 다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회사, 이런 회사 없다고. 아주 꿀직장이라고, 꿀직장. 아, 얘 어떡하냐? 아, 잠깐만. 자, 배짤랄라니, 일로 좀 오세요. 삐보. 연옥이님 들어가시고. 억압에 이인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블루킹님 들어가시고. 자, 탈출. 하지만 어림도 없죠. 와우, 우리 미미크리라고. 깔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주 깔끔해요. 이제 애착에 여기 현미빵이, 아, 애착 아니지. 애착에 리제로님 들어가고, 본능의 현미빵님, 통찰의 아크레모님. 보여명? 보여명이 뭐더라? 아, 보여명 걔죠? 걔 보라색 그 포도알 걔죠? 잠깐만. 호갑에 치공님, 에차. 괜찮아, 우리는 제압반이 있으니까 제압반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그럼. 제압반이 있으면 뭐든지. 아이고, 역시. 딱 대기하고 있는 거 봐. 역시 우리 제아빤이야. 아주 믿음직스러워. 타노스 여기. 포도쿤 퍼뜨리지만 말라고. 포도즙 뿌리지만 말라고. 됐고요. 아우, 순삭되는 거 봐. 와, 진짜 치킨인 줄. 됐고. 통찰에 이쪽. 할머니, 할머니, 블루키님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성내지 마세요. 이이님 넣어드리고. 대척. 뭐가? 왜래? 뭐가? 본능. 아, 무기는. 무기는. 어? 잠깐만. 뭐 하고 있지, 지금? 아, 잘했는데. 잘했는데, 바보같이. 왜 취소한 거야? 여기다가 리제로님 한번 넣어보고. 됐습니다. 저분 고독사 할 듯. 아니야. 블루킨이 괜찮아요.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블루킨 바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고독사하지 않게 할머니랑 같이 오돈도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따단! 아이고, 성공. 너 좋아하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아, 무기 강화 성공.
와, 드래곤볼. 여기, 그럼 이제 들어가세요. 미즈로는 여기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이인님 빨리 들어가세요. 개 좋아하죠. 아니 가챠 성공하면 근데 저를 만도해. 내 가챠가 갑자기 강화가 됐다? 난 그럼 좋아할 것 같은데. 내 그래픽카드 넣었더니 1080 Ti가 갑자기 3080 Ti가 된다? 난개 좋아했다. 난 저거보다 더 좋아할 수 있어. 그럼 다행.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여기다가 뜸씨님, 구비님 요렇게. 빵댕이 흔들어야지. 빵댕이 흔들어봐. 어? 사랑하지 주더라고? 아!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아, 미치겠네. 어? 안 죽었네? 아무도 안 죽었네? 밑빵님, 빨리 일로 오세요. 잠깐만. 얘 무슨 데미지? 얘 무슨 데미지? 아, 몰랑님은 체력하고 계시고. 아무도 안 죽었네? 배짤랄란 이거 좀 치시고. 여기 하나도 안 떴네? 아, 여기 떴구나? 와. 너 말고. 조준 혼자.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한우님도 안 죽었네? 한우님 체력 봐. 체력, 풀 체력인 거 봐. 됐고요. 아무도 안 죽었네? 신입들 다 작업과 살았네, 진짜로. 울라리오? 원래 이거 왜 제압 안 하냐? 왜 아무도 제압 안 하냐? 잠깐만. 이거 제압할 사람이 필요한데. 한우님 빨리 가서 제압해요. 뭐해? 죽었고. 와, 와,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어머, 정녕! 휴, 다행이다. 그 누구도 죽지 않고 해결하는. 왜 비야? 왜 사병지가 두건이지? 잠깐만, 왜 죽었지?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왜 죽었어? 누가 죽었어? 채도사 두명왜 죽었지? 누가 죽었냐? 내일 가보면 아이 싫어 안 돼.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퍼스트 트램펫에서 사랑 드리네요. 나올 때 기댔다고? 아 젠장 사랑을 주셔서 못 봤어요. 아 미안해요. 빨리 후다. 이번에는 진짜 야근 없이 끝내도록 합시다. 아, 라이트기님 어서오세요. 너구리 어디라고 적혀 있는데. 아, 제목에? 아, 내 의지 아닌 거 알잖아. 블루키님 넣고. 억압. 아씨, 지겨워, 진짜로. 시공자님 넣고. 여기 애착. 연옥이님, 억압. 이렇게. 한우님 넣고, 햄빵님 넣고. 아씨, 작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라니까. 사랑을 주소서가만 아니었어도 작가능이었을 텐데. 빠바바바바. 하나밖에 안 떴네요. 빨려명이네. 아, 이거 번거로운데. 여기다 통찰 넣읍시다. 통찰, 토닉. 억압에, 누구 넣으려고 그랬지? 이 중에 누구를 넣으려고 그랬지? 시공조 아니었나? 맞는 듯? 애착. 그리고 여기에 애착에, 리제로님 넣고, 아크레모님, 빨리병 나오겠다, 이제. 블루피님, 역시. 존슨이 가가지고, 이거 없애고, 베짤랄라님 가서 이거 없애고, 아이,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쳐줬으면 좋겠어요. 블루피님 안 되고, 몰랑님 가서 이거 치고, 하노님 가가지고 이거 치세요. 번거로워.
나머지는 다 작업합시다. 업, 업. 동, 잘. 업, 어, 갑. 에, 착. 에, 착. 통, 잘. 나 너무 잘한다. 아까 준거 빼고, 아까 준건 깨끗하게 잊자, 우리. 고였죠, 진짜. 이 정도면 고였다. 본능, 어, 잠깐만. 본능. 자꾸 헷갈려, 이거. 달걀 든 사람. 자꾸 헷갈려. 녹정원에. 녹정원 뭐, 쉽지, 뭐. 아, 할머니. 할머니. 금방 가요, 금방 가. 아, 버려. 버려. 도구 버려. 잘. 에, 자, 딱발종, 빡, 나, 딱 녹정원 똑딱 나오겠구만. 할머니 하루 일과 고독해 하기. 맨날 고독해, 할머니는.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잘못이지. 할머니의 잘못이겠어. 그죠? 여러분들의 잘못. 아, 딱히 내 잘못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 똥, 잘. 아, 아, 빤스런 가능인데. 녹정옥까진 보고 갑시다. 그래도, 아, 그래도 녹정옥까진 봐야지. 어떻게 그냥 가나. 요거, 한빛빵님 집어넣고, 이거, 블루킹이 집어넣고,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은 없어. 내 잘못은 없어. 이거 회복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녹정호 대비 좀 합시다. 하노님 잠깐 여기 컨트롤 하기 쉽게 여기 좀 계시고, 존슨도 여기 계시고, 몰랑님도 여기 잠깐만 나와 계시고, 여기, 우비님은 아니고, 어? 한분 어디 가셨대? 위에 계시던 분? 배짤라라님 왜 계속 여기 계시는 거지? 원래 여기 계셨나? 녹정아 안 보면 녹정아가 서운해. 맞아. 얘도 생각이 있어서 온걸 텐데. 안 보면 서운해 한다고. 자, 블루킹이 딱 집어넣으면 녹정아가 딱 떠요. 와, 씨. 여기 딱뜬거 봐. 와, 대기하고 있는 거 봐. 너무 쩔어. 이게 바로 선견지명이라는 뭔가 하는 그건가? 여기 넣고. 어, 얼레? 와, 이것 봐. 나 배치 너무 잘해줬다. 너 누구니? 하노님이네. 잠깐만. 왜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지? 자, 이인님, 잠깐만요. 당신들 싹다 여기로 빠지세요. 여기로 빠지시고. 됐고. 어우,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생긴 거 험악하죠. 제가 제일 무서워요. 초반에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알레프 무기 없으면 제가 딱딱 그 신입들 죽이기 딱 좋아. 어우, 나 진짜 방금 순간 능력 쩔었죠. 체력 회복 없었고 여기 못 봤으면은 바로 죽었다고. 어우, 나 쩔었어. 스스로에게 굉장히 만족하는 편. 뭐가 애착에 착. 아, 하쿠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지? 어서 오세요. 애착에 현미빵님. 아, 잠깐만. 자꾸 헷갈려. 리제로님 넣고 여기 현미빵님, 여기 아크레모님, 여기 억압의 소닉님, 여기 통찰의 연우기님. 아유, 맨날 헷갈려. 어떡해. 여기 이님, 도구 베자랄라님 사용하시고요. 일도구라서 다행이다. 다른 도구 있었으면 곤란할 뻔했는데. 역시 사장님이야. 하! 솔킨이에요. 썸은 로보토미 하시네요. 맞아요. 로보토미 재밌어요.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어. 어떻게 다른 게임 해야 되는데 다른 게임 할 수가 없다니까. 마성의 게임, 진짜. 내가 언젠간, 어, 이거 끊고 만다. 언젠간 이거 끊고 만다고. 언젠간 안 하고 만다. 어, 엔딩 보면 딱딱 깔끔하게 끊고 만다. 우비님 보내고. 여기 바로 넣으면 될것 같은데. 아, 못 보내는군. 여기 통찰에 아크레모님 보냈고. 아, 할머니. 아, 할머니 맨날 이래. 통찰에 연우기님 보내고, 애착에 리제로님 보내고, 엔딩 보면 라오로 하셔야죠. 라오는 또 다른 게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로보토미만 그만두면 돼. 거기까지만 딱 하면 돼. 애착에 뜬지님, 어가베. 아이고, 아이고.
가베 시공님, 거르고 거르고 이님, 분발 배차 됐다. 여길 잘안 가게 되네. 얘가 자꾸 탈출할까 봐안 가게 되네. 그리고 이거 성장할까 봐안 가게 돼. 성장하면 좀 곤란하거든. 곤란하거든. 아, 존슨 가서 달래드려. 그분을 화나게 하지 말고 달래드려. 아, 여기에 딱 리제로님 갔다가 선풍하시고 바로 옆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블루키님이 가시고 도구가 뜨다니. 제발 성공해줘. 성공. 됐다 성공. 역시 첫 번째는 무조건 성공이란 게. 시몬님 나오자마자. 잘해. 아크레몬님 놓고 여기도 어가베 소닉님 놓고 자다다 됐어요. 나오자마자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애착의 현빅빵님 말고 애착의 자꾸 현빅빵님 집어넣네. 세뇌됐나봐 이제. 로보트맨 직원 라우르에 똑같이 만들면 재밌다고? 그래? 내가 기억을 할수 있을까? 이 많은 직원들을 과연 내가 기억을 할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인데. 아, 여기 한번 가야 되는데. 아, 할머니 뵈러 한번 가야 되는데. 저 키라의 믿음과 약속. 저 첫강화 성공 확률 75%라고. 그래요? 맨날 왜 성공하지? 맨날 성공하던데. 가. 네, 현미빵님. 얼레레. 얼레. 갈까, 이제 슬슬? 어차피 야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랄랄랄랄라. 이거. 얼마나 더깔수 있나 보고. 137? 어이구. 견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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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딤이네. 와, 엄청 좋은 걸. 와, 좋은 걸. 무기. 622. 이거 두개 뽑는 게 낫지. 아, 하나밖에 못 뽑네. 딱 된다! 오! 가도 되겠다. 다들 퇴근하세요. 다 퇴근.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옷잘 나왔네. 이걸 입을 사람 과연 누굴지? 아, 다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판세. 깜짝이야. 나의 마우스 건들지 말도록 해. 자. 인간의 마음은 분홍색과 같아. 분홍색 군복을 입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와우. 하지만 어떤 것도 사람만큼 훌륭한 음악이 되지는 못했다고요. 아, 이거 걔야. 나얘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데 얘 알레프예요. 맞죠? 그것만 알려줘. 얘 알레프지. 얘 걔야. 실패하면은 나와가지고 음악 연주하는 걔 아니에요? 어쨌든 얘 뽑긴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후원자 관심 없거든요. 얘할 거야. 어떤 것도 사람만큼 훌륭한 음악이 되진 못했다고요. 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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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싫어. 다 싫다고요. 일단 벚꽃에 무덤은 걸을 거예요. 쟤는 걸러. 걸고. 행복한 테디. 아, 행복한 테디도 걸러. 그나마 뽀대가 낫다. 그나마 뽀대가 낫습니다. 스킵. 저는 이미 스토리 다 봐가지고 스킵하고, 여러분 스토리 궁금하시다면은 제 유튜브 가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걸음 1위 벚꽃. 옆구리 아파. 벚꽃의 비음만 들어도 옆구리가 아프다. 진짜로. 쟤한테 배신당한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뽀대는 괜찮지, 뭐. 따따따. 직원 더 뽑아야겠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